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시가 미래 기반 조성과 지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후반기 조직 개편을 실시합니다. 전반기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냈다고 자평하며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유사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인력 265명을 감축해 절감한 예산은 연간 190억 원. 현대차 지원 전담팀 신설 등 기업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19조 7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시는 전반기 조직 운영을 통해 울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후반기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60년을 대비할 기반 조성과 시민 삶의 질 개선, 공공기관 효율화 등이 골자입니다. 먼저 미래 먹거리 발굴과 육성을 위해 한시기구인 미래전략본부를 미래전략국으로 변경해 상설화하고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할 인공지능 산업팀을 신설합니다.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정책관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하고 국가예산 확보 전담 조직을 만듭니다. 실용적 행정 운영을 위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또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생활정책추진단을 만듭니다. 공공기관 효율화도 추진합니다. 특히 직렬간 벽 허물기의 일환으로 18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과 연구직 간 교류를 확대하는 등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인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울산시가 시정 경쟁력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